오늘은 뭘 배워요? 문장의 구성요소를 배우겠다. 뭘 배워? 구성요소.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 펴봐봐. 1장, 문장의 구성요소. 그러면 여러분의 책에서는 문장이란 것은 학자들이 많이 책을 보니까 문장이라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더라?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어요? 모든 글이 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좀 설명해 주는 글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팔품사가 있어. 뭐가 있어? 팔품사. 그렇죠? 그 다음에 팔품사와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는 그러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야. 그 재료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를 뭐라고 한다? 문장의 성분이라고 한다.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겠지? 뭘 배운다고?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갈 건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 알겠죠? 미시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시적으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봐보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팔품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품사가 있어. 그러면 팔품사는 아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없다 이거지. 팔품사. 품사란 게 뭐야? 우리가 품사를 배우는데 팔품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품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품사를 배울 거 아닙니까? 품사. 이 품이 사자는 무슨 사자? 그래 말사 글사 품은 소모품 성품 성품 맞네요. 글은 글인데 성품이 있는 거네요. 그죠? 성질의 글이네. 쉽게 생각해서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단다. 품행이야 뭐라고요? 품행. 무슨 품자야? 물거품? 물거품? 하품? 하품? 물거품? 자, 이거죠. 위 학생은 품행이야. 모양새가 단정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양새.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지. 모양새야, 모양새. 하도 오랜만에 그런 말을 들어봤죠? 이거 우등상 아니니? 우리 잘 안 받아보잖아, 우등상. 그죠? 그런데, 글에는 그러면 몇 가지 모양의 글이 있더라? 8가지 모양이 있더라. 뭐라고요? 8가지의 모양의 글이 있더라. 아, 이게 팔품사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몇 품사냐? 구품사지, 한국말은. 구품사니까 영어가 어려워, 국어가 어려워? 국어 어렵네요. 근데 우리는 그 이 어려운, 이 어려운 것도 다 배웠는데, 그죠? 영어는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영어는 쉽게 배울 수 있어.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몇 가지 품사가 있다? 8가지가 있다. 어제 배웠어요. 명사는 뭐다? 이름이다. 어디 쓰인다? 선생님, 뭐 좀 봐라. 주목 좀 봐라.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라겠지. 자, 대명사도 어디에 쓴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인다.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했죠. 형용사는 축구선수 누구다? 홍명보다. 뭐라고요? 홍명보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게 뭐다? 부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는 뭐 앞에 놓여있다? 명사 앞에 놓여있어서 우리가 전치사라고 한다. 그럼 명사 앞에 놓여있어서 이건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나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의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같이 멋진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몬타사가 나와? 감탄사. 효진이 해봐. 이건 감탄이 아니죠. 어거지로 하는 소리죠. 자, 이런 감탄사. 우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감탄사. 그리고 문장을 연결해줘서 뭐가 나온다? 접속사가 나온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 무슨 동입니까? 여기는 쌍용동이래요. 그죠? 쌍용동이요. 와. 팔품사는요, 명대동입니다. 뭐라고요? 명대동. 쌍용동이 아니라 무슨 동? 명대동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명대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었다. 무슨 동? 명대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이 됐더라. 이게 몇 품사다고? 팔품사. 이해되셨어요? 무슨 동? 명대동.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품사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전 찾는 방법. 진짜로 영어의 재료가, 영어라는 재료는 8가지밖에 없냐? 라는 거야. 알겠죠? 잘 봐. 보자. I가 뭐야?
품사가. 아, 품사가 뭐냐. 아, 이거 잘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주어하고 품사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주어라는 거 하고, 오늘 주어, 또 뭘 배운다겠어요? 목적어. 목적어? 또 뭐 있어? 보어. 또, 수식어. 이거 배운다겠죠? 잘 알아야 돼요. 팔품사는 뭐가 있어? 무슨 동? 명대동에 사는 누가? 형부가 뭐에? 바로 뭐에 감전돼? 전기에. 오케이? 뭐라고? 감전됐다. 그랬어. 이건 팔품사지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 나는 선생님은 어떻게 영어의 요리사입니다. 뭐라고요? 요리사. 요리를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해. 재료. 이건 재료야. 뭐라고요? 재료. 고등어예요. 고등어. 요리를 하는 필요한 재료라고 봅시다. 잘 보세요. 재료. 근데 고등어는 고등어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고등어 구이를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이 고등어로 할 수 있는 어떻게 고등어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지. 야, 이거가 어떻게 쓰이느냐,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알겠어요? 고등어를 무슨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의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목적어의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보어의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좀 어려우면 그냥 팔품사는 재료야. 뭐라고요? 재료. 이건 뭐다? 요리야. 요리. 이해됐니? 요리. 영어의 요리는 몇 가지? 아니, 주어, 동사, 동사를 안 왔었네요.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몇 가지? 네 가지 요리야. 수식어는 디저트야. 수식어는 뭐라고요? 디저트. 알겠지? 그럼 이 시간에 이거 배우네요. 요리, 재료와 뭐하고? 요리에 대해서만 배워본 거야. 알겠지? 지금은 뭘 배우고 있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재료, 재료 배우고 있어, 재료. 알겠지? 크게 보지 말고 주어 동사 하지 말고 품사만 봐, 품사만. 영어에서 8가지 이상의 품사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9가지를 찾아내면 여러분 뭐가 돼? 그래, 노벨 영문학상을 받겠지. 뭔가, 그렇죠? 새로운 뭔가가 되겠죠. 노벨상 정도 받겠죠. 아이 품사 뭐예요? 명사인데 무슨 명사? 대명사. 쿡은? 동사. 더가 있으니까 라이스는 뭐겠어, 품사가? 명사. 유는 뭐야? 대명사. 아는? 동사. 어는? 관사지요? 관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명사. 가운데 있는 애는 무조건 형용사야. 관사하고 명사 사이 있는 애는 뭐라고? 형용사야. 그럼 이 쿡은 품사가 뭐야? 명사지요. 어나 더가 있으면 뭐가 있어? 명사가 있어. 어라? 그럼 위에는 뭐였어, 지금? 쿡이라는 뭐였다, 품사가? 동사였죠. 밑에는 뭐야? 명사지. 이해되니? 형태는 같은데 어떻게 품사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문장에서 봐야 돼. 근데 위에는 동사는 동사인데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다? 타동사.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 명사가 없으면 자동사. 위에는 뭐야? 타동사. 아래는? 아래는? 명사잖아. 관사가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명사. 얘는? 타동사. 이해됐지? 그럼 사전을 찾을 때 여러분이 사전을 딱 찾아보는 거야. 쿡이라는 것을. 자, 찾아봅시다. 찾았죠? 찾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을 그대로 벗겨놨어요. 보니까 쿡이라는 품사를 보니까 뭐가 있어? 일단 큰 카테고리로 뭐가 있다? 타동사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자동사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첫 번째에는 뭐부터 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니까 얘 동사는 타동사지.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죠? 그래서 이거 해석해보니까 타동사는 무슨 뜻이 있다? 요리하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다시 문장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쿡했다. 요리했다. 무엇을? 밥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밑에 품사는 뭐야? 명사니까 우리가 사전을 어디를 봐야 된다? 세 번째. 보니까 뭐다? 요리사다. 그랬니 안 그랬니? 그죠? 요리사.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된다? 자, You are a good cook.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 자, 기본부터 합니다. 기본부터. 사전을 찾는 사람들이 사전을 못 찾아. 딱 보면 어떻게 찾아?
맨 위에 뜻만 딱 보고 찾는 거지. 그러니 안 그러니?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똑같이 watch가 있어요. 자, 아이는 주어, 아이는 대명사고요. watch는 뭐다? 동사야. 근데 뒤에 mov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밑에 watch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뭐다? 명사다. 그러면 사전을 찾아봤어요. watch라는 걸. 찾아보니까 watch의 품사가 뭐가 있어요? 타동사가 있고요. 그죠? 자, 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네요. 알겠지? 이렇게 찾는 게 사전이라는 거야. 사전은 뭘 보고 찾는다? 문장을 보고 찾는다. 뭐라고요? 문장을 보고 찾아야지 사전이다. 그러면 자 봅시다.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가 있네요. 위에 브레이크는 품사가 뭡니까? 동사죠?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얘는? 어떻게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어가 있으니까 명사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거 보자. 위에 like는 품사가 뭐다?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타동사죠. 밑에는? 동사가 여기 있어. 뭐라고요? 동사. 근데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동사, 동사가 나올 수가 없지. 또 설령 동사라 해도 시가 무슨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돼.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근데 이건 동사다 아니다? 아니다.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명사가 있죠. 그럼 이건 품사가 뭐다? 전치사다. 이렇게 찾아야지. 그러면 전치사로 찾으면 뭐뭐처럼이 돼요. 그래서 그 여자는 새처럼 먹었다. 이렇게 되겠지. 해석을 여러분이 리딩을 할 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찬우야, 여기 컬렉트는 품사 뭐야? 동사야, 동사. 뒤에가 주어가 있으니까 뒤에가 동사가 있겠죠? 자, 뒤에가 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다? 타동사지. 그럼 현우야, 이거는? 찬우야, 이 컬렉트는? 컬렉트는 뭡니까? 자, 보세요. 관사가 있어. 뭐가 있어? 관사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명사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명사. 가운데 있는 녀석은 뭐라고 했어? 형용사. 그래서 컬렉트 콜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컬렉트 콜. 컬렉트 콜 뭐냐? 그렇지. 상대방이 전화 받은 사람이 돈 내는 거잖아. 컬렉트 콜. 이해됐어? 하잖아, 여러분. 컬렉트 콜. 무슨, 몇 번의 컬렉트 콜이야? 1541? 뭐, 1541? 154의 콜렉트 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영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보든지 간에 몇 가지 재료밖에 없다? 8가지. 몇 가지? 8가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근데 이런 품사는 하나로만 쓰인다? 다양하게 쓰인다?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해. 품사는 문장에 따라 다르다. 문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에서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지, 경이랑. 그치? 오케이. 이해되셨어? 이게 뭐라고요? 사전찾기야. 됐다. 선생님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알겠죠? 두 번째. 자, 그러면